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훈 저자의 장편소설 달러머로 달리는 말입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글의 분위기는 어둡고 또 담담했습니다. 전체적인 글의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맨 마지막에 이유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지워버리고 싶은 충동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서식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 책은 그 답답함의 소산이다. 세상을 지우면 빈자리가 드러날 테지만 지우개로 뭉갤 수 없어서 나는 갈팡질팡하였다. 2020년 여름 김훈.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답답함의 소산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73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70대가 넘어서 바라본 이 세상이 답답함의 소산이어서 이 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백성들의 대열은 벌판에서 긴 띠를 이루었다. 저녁에는 초원에 초승달이 뜨고 졸린 아이들이 칭얼거렸다. 대열이 지나간 자리에 풀들이 누워서 희미한 길의 자취가 드러났고 바람에 지워졌다. 마치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의 자취를 남기지만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 책은 판타지물입니다. 마치 세상을 창조하듯이 한 나라가 생기고 또 그 나라가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발생하는 그 인간들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욕심과 무모함을 초와 단이라는 두 나라, 상반된 이념을 가진 두 나라를 설정을 해놓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사서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초와 단나라가 대립되는 장면을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에 대한, 이 언어에 대한 생각차가 두 나라가 달랐습니다. 먼저 초나라인데요. 말에 홀려서 땅에 내려앉지 못하고 허공을 떠돌며 바람에 밀려다니는 마음들을 모광은 크게 걱정하였다. 세상과 문자가 뒤섞이는 사태를 두려워했다. 후세의 타락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왕들은 문자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을 금했다. 다음은 단나라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으나 세상에 없는 것들을 세상의 땅 위에 세우려고 단은 싸우고 또 싸웠다. 사람의 마음 속에 희뿌연 것들을 문자로 잘 가꾸면 뚜렷해질 수 있다고 글하는 자들은 말했다. 글자의 뜻을 이룩하려는 오랜 세월 동안 글자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많은 피가 흘렀고 피 안에서 또 글자들이 생겨났다. 네, 문자를 멀리하는 초나라와 또 글의 기록을 믿고 이루려는 단나라의 상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향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초나라는 돌담을 허물라라고 선왕들이 강조하는데 초원의 평평함을 망가뜨리는 돌쌓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소의 울음소리가 나는 단나라를 보면서 나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나라에서는 장성을 쌓아서 논밭과 마을을 지키라고 기록되었다. 엉덩이를 땅에 붙이지 않고 쏟아내는 강북의 초나라의 야만성을 지적했다. 서로가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장면입니다. 나하강을 사이에 두고 강 북은 초나라고요. 또 강 남은 단나라인데 이렇게 같은 강을 바라보면서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언어의 말이 아니라 타는 말인데요. 첫 번째 초나라로 먼저 가보면 초승달을 향해서 달리는 말 신월마 초나라의 토종말로서 안개와 무지개를 뿜어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토하입니다. 그리고 단나라의 말은
달리는 힘이 솟구쳐서 오를 때 핏줄이 터져서 핏방울이 바람에 흩어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비혈마로서 야백입니다. 단나라의 1등품 군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마리의 토아와 야백의 여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 죽이는 인간의 싸움을 보면서 야백은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정체성을 싸움 없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상반된 나라의 이념과 또 말에 대한 비공과 특징을 말에 실어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또 나오는 주인공들마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읽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말을 처음에 다스려서 탔던 추와 또 그의 딸 요, 요가 무당이 되어서 백산으로 가는 장면이 이 장르, 이 판타지의 장르를 극대화시켜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의 수목화가 연상이 되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이 책을 읽는다면 멋진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